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끝나는 게 바로 신약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약 성경 믿음의 3단계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냐? 복음서 신앙이에요. 복음서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 그게 복음서 신앙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사도행전적 신앙이거든요. 사도행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강력하게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핍박이 올 수 있어요. 박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의 삶을 거두는 바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 사도적 삶,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계시록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 이야기 아시죠? 예, 밤에 신랑이 온다. 등불을 들고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불이 꺼졌어요. 주님 신랑이 다시 이제 오신다 그러니까 불을 켜려고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그런 분들 기름 사러 갔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오셨다. 그래서 기름이 등에 차여있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신랑을 맞이했다. 그런 비유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우리 심령에 충만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단장된 신부로 주님을 기대하려는 그런 삶이 바로 계시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삶은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 복음서 삶, 복음서 삶은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 사도행전의 삶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파워 크리스찬, 사도적 삶, 그리고 계시록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재림하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단장된 신부의 삶,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 신앙이 사도행전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사도행전 신앙이 여러분 계시록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 신앙이 사도행전 신앙으로 가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신앙이 계시록 신앙으로 가려면 성령으로 강력하게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신앙에 보호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3장은 뭐냐? 대환란 마지막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아주 대대적인 대환란 7년 대환란 상상할 수 없는 대환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일부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뭐냐 전체적으로 좀 한번 조명을 해보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총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자는 누구냐? 여러분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 사랑받는 세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가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운명을 끝까지 목격한 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언 남기지 않아요? 예,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죠. 예, 믿을 만하거든요. 사랑이 있거든요. 진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다가 이제 소천하니까 그 이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밧모섬에 유배를 되죠. 그 유배된 그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기록한 게 요한 계시록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기록 연대는 언제냐? 로마 11대 왕제가 도미티아누스거든요. 도미티아누스 통치 말기에 그러니까 AD 95년에서 96년 그때에 쓰여졌을 거다. 그렇게 많은 성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연대표 좀 보도록 하죠. 도표로 봐보세요. 예수님의 생애 AD 30년까지 네로 왕제가 10대 왕제예요. 자, 54년에서
68년까지 폭정해가지고 나중에 네로 황제는 이제 축출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대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81년에서 96년까지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하는 가운데 자 요한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요한서신을 쓰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은 판무섬에 유배됐을 때 그때 쓴 거다. AD 95년에서 96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신자는 누구냐? 소아시아 일곱 교회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핍박과 대대적인 박해, 그리고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을 강요받는 그런 신앙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1세기 마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런 편지가 바로 요한 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모두에게 주는 그런 서신이 바로 요한 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 계시록 읽으려면은요, 숫자에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4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건 뭐냐? 땅의 수예요. 동서남부 땅의 수입니다. 자, 7과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예, 7이라고 하는 건 늘 얘기했죠. 땅의 수 4, 그 다음에 삼청천, 하늘은 3이거든요. 3일째 하나님, 셋째 하늘. 예, 그래서 3이 하늘의 수예요. 그래서 4 더하기 3은 7이거든요. 하늘과 땅, 완전한 거죠.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건 1, 2, 3, 4, 5, 6, 만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예, 열왕, 열불, 하나님의 일곱 눈, 뭐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굉장하게 나오고, 7년 대환란, 꼭 7년이냐, 그게 아니라 환란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수가 열둘입니다. 예, 열두 제자, 열두 지파. 예, 짐승의 수가 있어요. 예, 요게 뭐냐, 666입니다 대환란 때 아주 대대적으로 그 크리스천들을 아주 핍박하는 그런 짐승의 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세에 구원받는 자는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 다음 14만 4천 1번째는 그럼 너는 제외진다, 뭐 이런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다. 그래서 14만 4천이 어디서 나오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예, 거기에 천이라고 하는 수를 더해서 14만 4천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모든 백성의 수가 여러분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표현됐다고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메시지입니다. 이제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2장, 3장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 잘못한 거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거 권면하시고, 그 다음에 잘한 거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예, 모든 교회는요, 뭐 잘못하는 거 있겠죠.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거 있겠죠. 또 그러면 다 잘못하냐? 아니, 한 가지라도 잘하는 거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책망도 있을 수 있고 권면도 있을 수 있고 칭찬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여러분 책망받을 때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권면할 때 우리가 바로 서기를 바라고요. 칭찬받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버렸다 그래서 책망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첫사랑 우리가 절대로 저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아 교회, 여러분 여자 선지자, 이거 자칭 자기가 선지자, 이단이죠, 이세벨. 이게 유혹을 해가지고 우상 저 재물 마음대로 갖다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고는 이게 하나거든요. 예, 이게요 젓가락 한 짝처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 책망을 받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이요, 이게 부요해, 평안해, 그러다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너희의 신앙이 어째 그러냐,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성령이 책망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뜨겁기를 바랍니다. 뜨겁기를 바랍니다. 화끈하기를 바랍니다. 커피도 여러분 아이스 커피 얼음을 그냥 큰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시면은 속까지 그냥 쭉 시원한 이러든지 아니면은 그냥 뜨뜻하게 타가지고 추운 겨울날 가져 불어가면서 이렇게 마셔야 커피가 맛이 나는 거지. 이게 차지도 않고도 없지도 않고 커피 타놓고 3시간 후에 한번 마셔보세요. 뭐가 아유 커피가 왜 이랴 그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자고요. 할렐루야. 뜨겁게 믿자고요. 아멘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걸 세상 말로 개갈한단다고 그래. 개갈한다는 신앙 하나님께서 입에서 토해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4대 교회는요 살았다 하나 설령은 죽은 자로다. 설령은 죽은 자로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는 천상의 예배입니다. 자, 아시죠?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천국이 있습니다. 예, 창문이 있습니다. 커튼으로 다 가려져 있어. 그래, 우리는 못 봐. 근데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창문 커튼을 열어줬어. 그리고 봐라. 그래서 본 거야. 봤더니, 천상에서는요, 쉬지 않고 밤낮 하는 게 뭐냐? 예배드라, 그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지겨운 분들은 천국 가면 고생하시겠다. 왜냐? 밤낮 쉬지 않고 아침에도 예배, 점심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오늘도 예배, 내일도 예배, 밥만 먹으면 예배, 눈만 뜨면 예배, 예배가 최고야. 이런 날이 그날이요. 그러니까 예배 지겨운 분들은 둘 중에 하나요. 천국 가는 걸 물리든지 아니면 예배를 엔조이하든지. 여러분 예배를 엔조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엔조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아프리카 분들 아, 우리 아들이 남아공 갔다 왔는데 예배를 4시간 반 드리더랴. 예, 주일날 갔더니 4시간 반 드리더랴.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나이지리아 봤잖아. 나이지리아 막 뭐 1시간 이상을 한대요. 1시간 이상. 예.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막 기도도 그냥 막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 아멘도 아니야.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 4시간 반 드렸는데 점심 먹고 또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 한국 1시간 하다가 그거 하니까 쥐가 나들이야. 쥐가. 그 내가 그때 생각한 게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한 게 우리는 천국 가면 지나갔다. 이거 한국교회 성도들 큰일 났다. 천국 가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예, 여러분 예배를 엔조이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즐겁게 예배하고 기쁘게 예배하고 아멘입니까? 찬양할 때요 그냥 살아있는 찬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는 중단되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그 하는데 7년 대환란이 있거든요. 주님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어마어마한 여러분 용이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용이 여러분 땅에 와가지고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규합을 했어. 그래가지고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는 자들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그냥 막 진멸하려고 마지막 대발악을 합니다. 그날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를 대대적으로 보내가지고 여러분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날을 감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말세에는 마지막 때는 영적인 대대적인 전투가 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대대적인 핍박이 오니까 그 핍박을 맞설려니까 교회가 전투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투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 그리스도 세력이 공격할 때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박살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굳건하게 서가는, 아멘입니까?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대환란에 우리가 여러분 다 죽임을 당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손대지 못하도록. 아멘입니까? 죽이지 못하도록. 네,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박아주셔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가지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요한계시록 시장이 은혜로 시작해요. 마지막이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두려움과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려 합니다. 은혜를 주려 합니다. 평안한 거야. 그날이 와도 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쯤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멘입니까? 예, 막아주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날이 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환란이 멎어지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간단하게 요 정도로 요약하도록 하겠어요. 이해가 되셨어요?